자, 슬슬 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방법, 등골이 오싹해진다거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영화 한 편 감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액션 스릴러 영화와 공포 영화가 각각 한 편씩 개봉합니다. 함께 만나보시고요. 하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그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가족 영화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개봉 영화들 함께 만나보시죠. 전생의 운명을 소재로 35년 전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에 나선 관계자에게 일어나는 공포의 참극을 보여주는 영화 환생이 올여름 극장가에 선보입니다. 주온 시리즈를 감독했던 시미즈 다카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환생은 기억이라는 영화 속 영화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영화 환생은 끔찍한 과거가 현재를 얼마나 휘저을 수 있는지의 공포를 보여줄 텐데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계속되는 저주와 원한의 공포, 영화 환생에서 만나보시죠. 총을 감춰야 살 수 있는 남자와 총을 찾아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총과의 한판 전쟁, 진짜 주인공은 갱스터도 총도 아닙니다. 어린 꼬마가 그 주인공입니다. 쫓고 쫓기는, 꼬이고 꼬이는, 피가 흥건한 액션 장면은 끔찍할 정도로 리얼한데요. 영화 내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지막 반전, 관객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며 기분 좋게 만듭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시원한 액션 영화를 기다리셨다면 러닝 스퀘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환생에 이어 일본 영화가 두 편이나 개봉을 하는데요. 동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득 담고 있는 영화 우리 개 이야기. 이런저런 형태의 개와 사람의 애정이 넘쳐 흐르는 11개의 에피소드가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작품인데요. 우리 집 개가 최고다라고 자만하는 애견가 이야기. 개 사료 광고가 관계자의 발언으로 말도 안 되게 변해가는 것에 우울해지는 광고 기획자. 전학생이었던 소년 시절, 그 누구보다도 사이좋았던 개 포츠와 공터에서 놀던 추억 등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개와 사람의 다양한 만남에서 생겨난 애정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영화 우리 개 이야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모두 따뜻하게 해드릴 겁니다.